뱀파이어, 즉 흡혈귀는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 설화와 전설에 등장해왔습니다. 이들은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며 인간의 피를 섭취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는데요. 뱀파이어는 중앙유럽과 동유럽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정확히는 세르비아와 루마니아가 그 기원지입니다.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뱀파이어가 당연히 허구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뱀파이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스여졌는데요. 크로글린 그레인지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크로글린 그레인지 속에 등장하는 뱀파이어는 영국 컴벌랜드에서 목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1890년대에 쓰여진 아우구스투스 헤어의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이야기는 다시 출판되었죠. 해당 이야기는 인기가 많았던 동시에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거짓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증명하려는 시도 역시 수없이 많았습니다. 찰스 G. 하퍼는 해당 이야기의 배경이 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크로글린 그레인지의 진실을 밝혀보려 했는데요. 그는 실제로 크로글린 그레인지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건물과 거의 유사한 두 개의 건물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 두 건물을 비교해가며 그는 오랜 기간을 매달렸고 결국 그는 많은 연구 끝에 크로글린 로우홀이라는 건물이 책에서 언급한 곳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배당은 근처에 없었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비슷했죠. 아우구스투스가 쓴 이야기 속의 여러 에피소드는 1875년에서 1876년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이 이야기는 오래된 집에 살게 된 한 여성과 두 형제인 아멜라, 에드워드, 그리고 미하엘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름, 아멜리아는 잠을 자려고 하다가 이상한 생물이 그녀의 창에 나타나 긴 손톱으로 창틀 중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납을 뽑기 시작하는 걸 목격했는데요. 그 생물은 갈색 얼굴과 불타는 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괴물이 그녀의 목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순간 그녀의 형제들이 방에 들어왔고 그 즉시 괴물은 사라졌습니다. 한 형제가 그녀를 도우려는 동안 다른 형제는 그 괴물을 쫓아갔지만 어디에서도 괴물의 형체를 찾을 수 없었죠. 이후 스위스로 여행을 다녀온 세 사람은 원래 살던 크로글린 그레인지로 돌아갔고 그 괴물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형제는 이번에는 괴물의 다리에 총을 쏘는데 성공했고 괴물이 지역 묘지에 금고로 도망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금고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괴물의 시신이 다리에 상처를 입은 채 관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바로 뱀파이어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뱀파이어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적인 주제는 크로글린 그레인지에 뱀파이어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세세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크로글린 그레인지의 뱀파이어 전설은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뱀파이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전설의 집은 수세기 동안 영국 피셔 가문의 손아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19세기 초, 피셔 가족은 원래 살던 크로글린 그레인지에서 로짓 웰링스로 주거지를 옮겼고 크로글린 그레인지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려 했습니다. 춥고 긴 겨울 내내 크로글린 그레인지는 비어 있었죠. 그리고 겨울이 지난 뒤 봄이 찾아왔고 마침내 한 형제와 자매에게 집이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들은 곧 마을의 일상에 정착했고 지역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우 가벼우면서도 아름다운 새 집을 매우 사랑했죠. 어느 날 저녁, 아멜라는 창문 밖을 바라보던 중 어두운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묘지 근처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죠. 그것은 마치 묘석의 어두운 부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그곳에서 두 개의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을 느낀 그들 셋은 교회 산책로에 있는 잔디밭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러던 중 왠지 모를 커다란 공포를 느낀 아멜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걸 포기한 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근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잠에 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까 느꼈던 극심한 공포 때문에 뒤척이고 있었는데요. 딱 잠에 들려는 순간
창밖에서 낮게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뒤틀고 똑바로 앉았죠. 창밖에는 그녀가 아까 봤던 두 개의 불빛이 있었고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뱀파이어의 눈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죠. 어느새 방 안으로 들어온 뱀파이어는 그녀의 목을 붙잡았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그녀의 남매는 아멜라의 큰 비명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두 형제는 즉시 아멜라의 방문 앞으로 달려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그들은 즉시 문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고 무너진 문을 비집고 들어가자마자 공기에서 곰팡이 냄새와 부패의 악취가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목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아멜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녀의 목에서 피가 더 솟구치지 않도록 지혈했고 열려있는 창문으로 뛰쳐나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존재의 정체를 확인하려 했죠. 그곳에는 그림자 같은 형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미처 쫓아가려 하기 전에도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추격을 멈추고 아멜라를 살려내는 데 집중했는데요. 그들의 간절한 응급처치 덕분인지 아멜라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이후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멜라를 위해 그들은 함께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 신선한 공기 속에서 그녀를 회복시켰으며 동시에 형제는 그 괴물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크로글린 그레인지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 괴물을 직접 유도하여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달이 떠오르자 한 쌍의 밝은 빛이 교회 묘지의 그림자에서 다시 한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남자의 형체가 창문에 나타났고 침실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을 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두 형제가 대기하고 있었죠. 뱀파이어 형체가 방에 들어오자 두 형제는 그 형체를 향해 동시에 총을 쐈습니다. 낮은 울부짖음이 있었고 그 생물은 그것이 온 방향으로 빠르게 도망갔죠. 늦은 밤에 그 괴물을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들은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아침이 밝자마자 그들은 동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들은 괴물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교회로 시선을 돌렸죠.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은 부서진 관들로 가득했는데요. 한 관은 멀쩡하게 교회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 뚜껑을 비틀어 벗겼고 그곳에서 곰팡이 핀 옷에 쌓인 괴물을 발견했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흡혈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생명이 사라진 듯 초점이 없었고 다리에는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총알 자국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강과 그 악마 같은 내용물을 교회 묘지로 끌고 나와 그 땅을 통째로 태워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이 이상한 생물이 어디서 왔는지 어째서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한동안 공포의 마을로 남겨졌고 크로글린 그레인지에는 한동안 그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았죠. 여기까지 크로글린 그레인지의 뱀파이어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던 건물도 발견된 곳으로 보아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멜라의 목을 물어뜯던 그 인간 형체의 괴물은 정말로 뱀파이어였을까요?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